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롤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콘텐츠를 진행해볼 거냐? 바로 삼각각 또 준비를 했는데, 제가 이제 만렙을 찍은 브롤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스타 파워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과연 지금 이 상자 144개를 깠을 때 과연 스타 파워가 몇 개나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바로 가봅시다. 출발. 허이. 뺨. 자, 일단 코인. 이거 가능성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무료 상자 까다가 제가 레온도 얻었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스타 파워도 한개 먹은 적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제가 전부 다 만렙을 찍은 상황이라 코인밖에 안 나온다? 그렇다면 뭐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단한 가지 스타 파워일 뿐입니다. 빨리 까자! 골드, 골드! 무조건 골드가 나오는 상황. 오케이, 가보자. 몇 골드? 55골드? 잠깐만, 제가 지금 필요한 게 불도 조금 자주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버서커. 불의 HP가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재장전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집니다. 오케이. 이거. 캐릭터 끼고 하면은 좀더 스타 파워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오케이, 100골드 나이스. 100골드 개이득? 아, 61골드? 이게 골드도 나오는 양이 다르구나.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97골드? 오케이. 이게 골드가 한 상자 한 개당 100골드 정도만 나왔던 슈퍼 개이득이야. 좋아. 115골드에! 토큰 더블로까지. 스파이크 업그레이드를 해서 9 찍고요. 혹시나 스파이크 전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자, 크로우도 레벨업 해줍시다. 좋아. 맹독까지. 스파이크! 제가 지금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 얘 전용 스타 파워로다가 한 개만 딱 등장해주면은, 아, 굉장히 깔끔하겠네요. 나와주고, 77, 평타 이상. 근데 상자 까니까, 골드는 많이 벌린다. 55골드. 87. 오호! 나이스! 스타 파워! 메보. 파이퍼가 덤불에 숨은 상태에서 공격을 하면요, 400만큼 추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역시 저격수답게 숨어서 공격하면은 훨씬 더 데미지가 늘어나는 그런 스타 파워인 것 같아요. 일단은 50개까지 까왔습니다. 그래도, 100개 안에 이 브롤 상자 상자깡을 통해 새롭게 얻은 스타 파워. 파이퍼! 이거라도 건져서 천만다행입니다. 예. 이거 골드만 오지게 쌓일 뻔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파이퍼를 한번 가봐야겠네요. 숨어서 공격하면 훨씬 더센 파이퍼의 스타 파워 위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잼그랩이 일단은 수풀이 상당히 많네. 자, 일단은 수풀에 안 들어가고 한번 데미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대 사거리에서 맞힐수록 데미지가 세진 애거든요. 몇 데미지 떴죠, 방금? 못 봤어. 오오오. 1700? 1400? 1400? 가까우면은 1400 뜨고요. 허이. 2200. 최대 사거리에서 한2200 뜨는 것 같거든요? 과연 그러면은 슈퍼레드 공격했을 때 얼마나 세질지 봅시다. 뺨! 와우! 뭐야? 똑같은 것 같은데? 2500! 오, 확실히 데미지 400 플러스 됐죠? 아, 발사! 와, 2600! 뭔데? 오 마이 갓. 스나이퍼 갑니다. 어딜 가? 저거 좀 잡아봐. 오케이. 개꿀. 스나이퍼 저격 들어간다. 아직 한발 남았다. 와우! 2300. 허우! 일로 오세요! 와, 깔끔한 마무리까지! 궁극기 발동! 야, 이거 매복 데미지 센데요? 이거 이렇게 되면은 수풀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데미지 차이가 좀 많이 나겠어요. 최대 사거리 피해량이 2200, 2300 정도거든요? 수풀에서 공격하면 최대 공격력 2700까지 올라갑니다. 한 방만 맞춰도 스파이크 같은 애들은 바로 빙자 상태 됩니다. 아, 쇼다운에서 1등 가능할까요? 트로피 낮으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핫포인트 맵을 살펴보시면 바깥에 쫙그 수풀이 깔려 있고 저 부시를 좀잘 활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솔로 쇼다운 핫포인트 들어갑니다. 렛츠 고. 스킨! 스킨! 자, 수풀에서 공격하면은 이게 더 세지죠?
와우! 샵, 샵, 뺍. 자, 일단은 저격수답게 외곽 쪽에서 애들 견제를 하면서 공격을 하는 걸로 하죠. 오, 근데 싹싹싹 쓸려 나간다 벌써부터. 좋아, 일루 와, 일루 완마. 호, 자 다섯 명 남았거든요. 각 잡힌다. 매혹한 상태에서 애들 갈겨 줍시다. 와, 2700. 타라도 빈사 상태 돼버렸죠? 어어어, 양각 노노해, 양각 노노해. 어우, 일로 와. 자, 궁극기 각 잡는다. 어이씨, 잠깐만. 그럼 너 어디 갔어? 발사, 뿅뿅, 뿅. 마무리. 아, 아, 이걸 못 잡네. 저격수 파이퍼, 파이퍼. 깔끔. 허이, 허이. 숨도 못 쉽니다. 저격수 발동. 내가 사거리 더 길다 임마. 이거 한 번에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자, 솔로 쇼다운 1등각 잡히나요? 어어어 마이 갓, 오 마이 갓. 따 아우. 호우 호우. 오! 아! 역시 저 같은 똥손에게 어울리지 않는 캐릭터예요. 이런 피지컬 캐릭터. 그래도 파이퍼 그 최대 사거리에서 맞힐 때 그 맛이 아주 일품입니다. 다음은 듀오 모드에서는 과연 파이퍼 뒤에서 든든하게 우리 팀원들 서포트 해주면서 딜러 역할 제대로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오케이! 초장거리 대 초근거리. 헐 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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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야 돼! 일로와! 와! 이거 맞췄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개, 뽀, 어러. 아, 역시 나의 감이 맞았어. 매복을 활용을 해라. 자, 가운데 좀 막 먹고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거리 겁나 길다 내가. 와, 묵직하죠? 애들 숨 못 쉽니다. 엘프리모 같은 애들만 조심하면 돼요. 아, 수풀에서 공격할 때 확실히 좋네 얘가. 오케이, 마무리. 뭐야? 와우. 와! 페니! 아우! 으대! 쇼다운! 벌써 쇼다운이야? 야, 파이퍼 너무 재밌어요. 저격하는 맛이 개꿀잼입니다 아주. 어디 갔어? 어? 개꿀. 수풀 공격 뱀! 빼요. 야, 파이퍼, 파이퍼 스타 파워. 아, 겁나 세요. 야, 요번에 아주 명장면 지대로 나와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솔로 쇼다운 진행해봅시다. 렛츠고! 이번에는 1등 해본다. 이번엔 좀 더 집중해서 해볼게요. 아, 솔로라 좀 애매하긴 하다 이거. 자,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개꿀. 어이, 저거 뭐지? 파워큐브 자판기인가? 저 친구 저거? 이 부시에선 제가 좀 더 유리할 겁니다. 사거리는 제가 훨씬 더 길어요. 길어요. 원샷이요? 으아, 으대 들어와. 어딜? 4100! 말 그대로 스나이퍼 그 자체. 이거 각 나왔다. 1등각 잡혔다. 이거 데미지 어마무시해요. 궁 활용 잘해주고. 오케이, 저쪽 있네. 아, 프랭크 같은 애들 저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나이스. 오케이, 저기다. 자, 쳐주고. 어, 4300 딜! 뺨! 헐! 호! 호! 마무리! 어택! 그렇지! 어! 완벽한 판이었다, 정말! 야, 이거 파이퍼! 파워 큐브가 많으니까 최대 사거리에서 맞추면은 애들이 바로
원샷 원킬이 나버리는 매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400 데미지 플러스 차이가 엄청 크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불호창작강을 통해 얻은 스타파워 바이퍼의 매복 아주 위력 절실히 느껴봤습니다. 진짜 파이퍼가 오, 한 발 꼽는 맛이 너무 짜릿하네요 진짜.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볼 시간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